자, 나폴레옹 토토로입니다. 이번에는 바이에른으로 해볼 겁니다. 바이에른. 독일 영성하는 거구나. 자, 세계 정부 목표로 하고. When Napoleon abolished the Holy Roman Empire, Bayern became a kingdom in 1806년 and its area doubled. Tirol was temporarily united. Salzburg이구나. Salzburg temporarily reunioned with Bavaria. Bayern입니다. Bayern. But finally, added to, 에딩인가요? 아무튼 to Westerly and returned the Rhenish Pfalzgraben을 모르겠다. 아무튼 신성로마 제국을 그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 시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신성로마 제국을 작살내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바이에른이 독립해서 이제 왕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 바이에른 원래 작센만 하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이에른도 어려우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바이에른도 하려 합니다.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어렵겠지. 영파 헝겊 좋아. 귀만 움직이고. 자,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처음부터 웨스트라이하고 전쟁 중이고, 처음에 카르폰 처음부터 왜 이 땅이냐?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한달 안녕하세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 쓸 일도 없는 사람이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뭐 쓸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상황이 나쁘네. 많이 나쁘네. 좀 많이 심한데요. 바이에른 6파운드 야프 하나 있고, 야프 독이 있고, 민병대 있고. 민병대는 우리가 전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심하세요. 웨스터라이하고 오스만이 전쟁한답니다.
가만히 있는 주들. 왜 가만히 있을까? 뚜져 보네요. 얘들 자기들끼리 싸우네. 어? 방금 그거 있지? 그 뭐야? 암살당했지? 대학을 확보하긴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냥 뭐 로드 하지. 작세 남살전가 보다. 비르텐베르크가 되게 잘 싸우네요. 이제 병영에서 예거 나오고요. 헐. 설마 저렇게 될까 싶었는데 저렇게 되다니 세상에.
일반 경보병보다 예거가 근접전을 못하네요. 얘가 저기 아마 옆병일텐데 장전기술이 나쁘고. 그러니까 일반 경보병보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얘들을 잡아야 됩니다. 얘들을 잡아야 그 밖으로 어디 다음에 어디 가든 하지. 바바리아 아님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아니 자전으로 씨발 이걸 지냐? 독일어로 읽어야지. 바이 독일 놈들인데. 바바리안 영어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것도 그 그냥 바이에른으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화난 듯이 읽어야 돼요. 독일이니까 독일어니까 바이에른 바이에든 이렇게 읽는다고. 저번에 바이에른 사람들이 바이에른에 대해서 바이에른을 발음하는 걸 들어봤는데 진짜 바이에른 바이에른 이렇게 읽더라니까. 여러분은 독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Damn this weather, sir. Wet powder makes misfires a certainty.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합병 자체는 1차 대전 이후일 거예요. 네, 완전한 합병은 그 이후고.
이거 제대로 못 잡는 오키병인데. 등신들은 왜 아군 산탄에 처맞고 있냐? 지영 씨 안녕하세요. 자, 첫 점투는 뭐 무난하게 이겼네. 근데 이걸 다 이겨놓고 씨발 이걸 지냐? 확실히 대포가 있고 없고가 화력에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 미나 씨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쉬었다는 거는 반겨하시네. 저는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따가 오후에 자,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예거를 한번 써본다. 자, 티롤 약탈하고 웨스트라이한테 다시 티롤 넘겨주고 돈으로 건물 좀 치워주고요. 그리고 티롤은 이탈리아한테 줍니다. 이탈리아 제 생각엔 그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위스는 왜 얘들 거냐? 왜 망했냐, 쟤들. 아 참, 내각 조정 안 했는데. 별거 없네. 하, 내각은 별거 없고. 얘가 제일 처음으로 보구나.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덤이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들어도. 제대로 보면 기병 비율이 엄청 높죠. 기병 비율이 높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토탈어 하면 되지. 난들 잘해서 하겠어요. 이거를 하필이면 씨 대포가 맨 처음 끼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다시 또 공격 받게 되겠죠, 그죠? 대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병력상으로 되게 열세기 때문에 대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자 유튜브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해보고 싶은데 보니까 채널에 영상 몇 개 올렸던데 요리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혹시? 좋은 취미다. 취미 좋네. 없다고요? 유튜브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에는 괜찮은 여자 없어요? 학교에서 만나든지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아 그래요? 회사에 여자가 없구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줌마 두 명. 저 장군 참문대 왜 달려오냐 저거. 페르디난드 폰 웨스트라이에스테 잡았습니다. 원래는 어떤 거 하고 싶었어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고. 기병 돌격하다가 이제 기병 돌격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공격해 가야지. 우익을 공격할까? 좌익을 공격할까? 이쪽으로 먼저 칠까? 네. 영업 쪽이 좋구나. 나는 영업 같은 거하고는 되게 잘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남들 비교 맞춰줄지도 모르고. 얘 친구가 화냄. 지금 하는 영업은 별로예요. 사기업 쪽이 그럼 더 잘 맞는 거야? 경보병을 씨발 처음 써보니 씨.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영업하는 건데? 영업의 대상이 누군데?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 얘는 왜 이러지? 뭐 재밌게 하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나같은 백수보다 낫잖아. 나같은 백수보다 낫잖아 그래도. 여기 애들이 모여있긴 한데 정작 우리가 그 장점을 잘 못 살리네. 전진하고 지형이 우리가 지금 대포를 쏘기에 그렇게 좋은 지형이 아니다. 구릉이라서. 옛날에요? 비슷하지 않을까? 규모는 아마 훨씬 많았겠지. 수만 대 수만 단위로 쌓았으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 토토로 보면 재밌어요. 미디블. 미디블이 참 좋았었었는데 난 엠파이어 U는 영 별로더라. 정이 안가. 왜 갑자기 저 새끼들 피 나오지? 미디블이 그 미디블에서 기병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실 쓰는 재미도 있고 그죠.
쓸려 나가는 재미도 있고 좋잖아. 근데 이후 시리즈에서는 그런 재미가 없어. 아틸라에서 아틸라가 미디블 느낌이 조금 나요. 기병 쓰는 게 다른 거는 좀 상이한 이질적인데. 근데 아틸라는 직접 전투를 할 때 유저가 받는 페널티가 너무 커가지고 하기 싫고. 얘는 산타 맞아도 안 죽는구나. 저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베리아드난이 돌아가지고 공격적으로 뭘 하질 못하겠다. 무서워. 숫자를 최대한 줄여봅니다. 쟤들 경험치 많이 오르겠다. 포병도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얘들. 인터넷 신문을 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제가 그 뭐예요, 아침에 일나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그 신문 브리핑 기억하는 거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실제 신문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때 그걸 이제 규칙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었었는데 그게 잘안 돼서 요즘은 월화수 이제 저녁에 해가지고 그 뭐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다른 방송들을 만들었잖아. 일단 지금 난 거기 만족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했었죠.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네. 괜찮, 뭐 그럼 좋은 거지 우리한텐. 그때 그거 되게 좋아했었잖아. 그때 내가 한동안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꿀패미 관련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때였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한창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조선일보고 한국일보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신문들이 참 읽을 만한 게 아니구나 싶었었어. 기자들도 자질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구독자라면, 난 그런 신문 안볼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일보는 좀 나았고요, 그때. 근데 한국일보는 그 이후에 이제 꿀패미 관련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시달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논조를 버리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여러 신문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만약 다른 신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정치적 보도가 아니라, 정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뭐예요? 좀더 이제 공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내가 신문 브리핑을 아마 계속하는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새끼들 이거는 왜 폐쇄하는 것도 아닌데 깃발이 없지? 아무튼 기자들이 족같다는 거는 내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긴 한데, 얘는 어딨냐? 얘 벌써 뭐 하냐? 임마.
처리했나요? 이겼네. 자, 빈 점령했고. 하하. 자, 웨스트라이한테 빈 돌려줍니다. 그리고 웨스트라이하고 상관없는 친구들한테도 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하고도 상관없는데. 샤리드 나왔던 놈들, 샤리드나. 자, 얘들한테 빈 줍니다. 양파 지금 자요. 꼬리 말고 자요. 고양이 같은 건 안 키우죠. 저는 예거 같은 것보다는. 아! 둘 다 키워요? 둘 다 예쁘겠네. 자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자, 영상 끊습니다.